thinking I'm in love. 빨간 봉투라. 찾았다. 아이고. 응? 이 언니 덕에 오늘 다들 포식하겠구만. 응? 이게 뭐가 재밌다고. 애들도 참. 아유. 찾았다. 아니, 아무리 질풍노도의 시기라지만 뭔 생각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. 저 분명 치근대지 말라고. 고백 아니고. 근데 꼬셔요? 날? 나 말고 너. 네가 나 꼬시는 중이라고. 아, 내가 무슨... 아, 내가 누굴 언제 꼬셨다고. 네가 날 요 며칠 새 그것도 상당히 의욕적으로. 살다 살다 진짜. 아니 누가 날 꼬신 적은 있어도 내가 꼬셔본 적은 인생 역사에 없는 사람인데. 아니 뭐 저 정문에서 그건 사고고, 문헌 자료실 그것도 사고. 맞다, 다리 괜찮나? 혹시 아프고 그래요? 계속해서 얼음찜질 해줘야 나중에 고생 안 할 텐데. 한 번 삐운 것은 원래 관리 안 하면 큰일 나, 평생 가. 이봐, 꼬시네. 아니, 뭘 자꾸 꼬신다고? 이게 꼬시는 거야. 예? 이왕 꼬시는 거 짐도 좀 들지. 네 책임도 있으니까. 옆에서 챙겨줄 만큼 아파 보이진 않는데. 티가 안 나는 거지. 걸을 때마다 살이 찢기는 고통이거든. 아, 진짜요? 아유, 그냥 큰일 날 사람. 아유, 나. 야. 얘는 무슨 여자애가 막 또 단계도 없이. 왜 저래? 먹고 울지 마. 뭘 시도 때도 없이 울어. 누구처럼. 그냥 접어. 야, 날 만큼 했어. 아, 그럼 있는 데까지만. 쬐깐한 게 진짜 눈그런 것처럼 아주 설레고. 이거 바람둥이 아니야? 저기. 예?
나한테 좀만 더 와주면 안 되나? 이봐 이봐. 맞네. 이런 식으로 걸으면 내가 다 졌잖아. 엄연히 내 우산인데. 아, 저... 아우, 미안해. 여기 반딧불이네. 맞다, 이맘때가 한창이지? 와, 진짜 예쁘다. 춥잖아. 근데 나도 추워. 배고프지? 이거 먹자. 이걸 직접 준비한 거예요, 본인이? 그럼. 내가 아침부터 직접 싹 다 준비한 거야, 이거. 뭐 안 그래 보이는데 눈이 좀 하나 보네. 아이고, 야, 이거 잘 만거 봐. 야무지네. 헐. 이 보자. 떡볶이. 이걸 직접 준비했다고요? 순대를? 내가 김밥까지는 어떻게 믿어보겠는데, 떡볶이, 순대, 사꿈. 직접 준비했다 그랬지. 직접 만들었다고는 말 안 했어. 아, 예. 그래도 담는 거는 내가 다 했다. 하나씩 옆구리는 터뜨리셔도 돼요. 집에서 한 것처럼. 아유, 알았어. 지금 일부러 어설프게 말고 있잖아. 그냥 싸우면 되지. 뭐 이렇게 정성스럽게 담았대? 어차피 비실 줄 거야, 꼬면서. 내가 준비한 거 거짓말하려고 담아온 게 아니야. 그냥 좀 더 소풍 느낌 내려고. 엄마가 해준 것처럼. 아주 어릴 때 말고는 이런 데 도시락 싸들고 와본 적이 없거든. 맛있네. 먹어봐. 너무 억울해서 이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. 나 너 진짜 많이 좋아해. 알고 있으라고. 지가 예쁜지도 몰라. 고마워요. 좋아해줘서. 나도 아직은 여자구나. 알려줘서. 근데 본인을 참 모르네. 응? 자기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. 어?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. 혼자 우는 고양이, 외로운 사람들. 남들 상처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, 선배는. 모나지 않고
삐뚤어지지 않고 참 잘 컸네. 오늘 생일 아니죠? 어? 아까 지갑 떨어뜨렸을 때 신분증 다 봤어. 그럼 내가 진짜 그쪽 첫사랑인가? 좋아? 뭐 좀... 아니 누군가의 첫사랑이라는 건 좋잖아요. 생각지도 못했는데 뒤에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뿌듯함. 좋은데. 예전에도 선배는 나한테 그랬군. 지금도 그렇고 미안하고 고마워요. 데려다 줄게. 아니에요. 여기서 헤어지는 게 딱 좋은 그림. 그리고 이곳에 혼자 두고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쪽이 먼저 가는 걸로. 그래. 갈게.